상기, 난해, 일처리야. 일처리가 지금 이 탈출기를 쓰고 있단 말이네. 자네도 최서의 탈출기를 읽었겠지. 그런데 그 1920년대가 아닌 1990년대, 그것도 식민지가 아닌 해방 연륜을 50돌기나 갚는다는 내 나라 내 땅에서 이런 탈출기를 쓰고 있단 말이네. 참으로 기막힌 일이 아닌가. 나의 탈출 기도를 한마디로 찍어 말한다면, 그것은 언제인가 내가 자네에게 주었던 그 하나의 약봉투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야 할 것이네. 그 약봉투는 내가 정말 우연히 손에 쥐게 되었던 거네. 자네도 알지만 우리 집에는 내 형네 막내인 8살짜리 조카가 노상 와서 살다시피 했네. 물론 내가 결혼하여 따로 나기 전까지는 형과 함께 살았고, 또 따로 났다는 아파트가 형네 집과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이었겠지.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원인만이 아니었네. 진짜 원인은 나의 아내가 그 애를 진정 눈물겨운 사랑으로 살뜰히 애무해 주었던 거기에 있었던 거네. 천성적으로 그런 눈이긴 했지만 그 애를 바라보는 아내의 눈은 그야말로 언제나 애틋한 정에 젖어 있었고, 때로는 재새끼처럼 품에 끼고 누운 채 아침까지 자버리기가 일쑤였지. 그래서 내가 여자란 자식을 낳지 못해도 나이가 들면 모성애라는 것을 절로 가지게 되는 모양이구나 하는 생각까지 가지게 할 정도로 말이네. 아내는 그의 말이라면 그저 죽는 판이었네. 그만큼 그 애도 아내를 따랐고, 바로 그 약봉투 사건이 있었던 그날에도 그 애가 우리 집에 왔던 거네. 아내는 아래층 우리 부문당 비선에 천장지 붙이는 것을 도와주러 간다고 나가고, 직장에서 밤일감이 제기되어 나 혼자 있는 집에 말이네. 그 애는 문을 열자 작은 어머니부터 찾더니 그가 없음을 알자 나에게 연을 만들어 달라고 조르기 시작했네. 낙엽을 굴리는 마가을 바람이 바야흐로 아이들의 연날리기를 꼬드기는 계절이었네. 나는 계절 따라 부풀기 마련인 아이들의 그 동심을 흐리게 할수 없어 연 종잇감을 찾기 시작했네. 언젠가 봤던 것 같은 비닐 문풍지를 찾느라 당반이며 이불장 뒷구석을 뒤져댔지. 그때 연종이보다 먼저 내 손에 쥐어진 것이 바로 그 약봉투였네. 물론 나도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지. 그러나 그 약봉투가 결혼한 지근 2년여가 되어 오도록 임신을 하지 못하는 아내와 연결되어지며 점차 생각이 복잡해지기 시작했네. 무슨 약이기에 이처럼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 박아두고 먹는 것일까? 무슨 피치 못할 병이라도. 아, 그래서 오늘까지 임신을 못하는 것이었구나. 나는 그날 연을 만들며 손을 두 군데나 베어야 했네. 앞만 궁리해 보았자 직통배기로 물어보아서는 감춰두고 먹는 약의 내막을 아내가 쉽사리 대줄 것 같지 않았네. 그래서 대응책을 세운 것이 그 약봉투를 들고 의사인 자네를 찾아가게 되었던 거네. 근데 하루 지나 자네가 나한테 알려준 그 약에 대한 감정 결과가 어떤 것이었나? 그것은 아내의 불임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이 아니라 그 병을 만들기 위한 약이 아니었던가? 피임약이라니. 나는 그때 여성들도 포함한 많은 환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자네의 치료실이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소리쳤네. 정말인가? 사람들 앞이라 면구스러운 듯 자네가 내 말을 밀막는 이런 소리를 등 뒤에 들으며 그때 나는 단숨에 집으로 달려왔네. 하나, 막상 아내와 마주 서자 달려오며 입안에 폭탄처럼 재웠던 말이 꽝
막혀버리고 말았네. 섣불리 꺼낼 말이 아니라는 생각이 불시에 머리를 쳤던 때문이었지. 어찌 안 그랬겠나. 주변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바이지만 나와 아내야 애초부터 짝이 기우는 배우자가 아니었던가. 인격이야 어방지방이었겠지만 이 사회에서는 제1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가정성분이라는 데서 말이네. 그래서 리일철과 남명욱이가 약혼했다는 소문이 퍼지자 입을 쫙 벌린 사람들이 어디 한둘 뿐이었던가. 공고한 결합이 될까. 백로가 까마귀와 한 둥지에 든다고 한 쌍이 된대 하고들 말이네. 그런데 정말 한 둥지에 들었던 그 백로가 웬장을 보기 시작했단 말일세. 나는 그때 그렇게밖에는 달리 생각할 수가 없었네. 아직 새각시에 가까운 아내가 애를 낳지 않기 위해 피임약을 먹고 있다는 이유를 내 처지에서 그 외에 어떻게 달리 해석할 수가 있었겠나. 무슨 일이 있었어요? 급히 들어와 씩씩거리며 마주서는 내 기색을 느낀 아내가 오히려 먼저 입을 열었네. 나는 대답 대신 으스러지게 어금니를 깨물며 두 손가락들을 맞잡아 비틀어 으드득 소리를 냈네. 그러고는 창가 걸상 앞으로 가 꾹 앉아버리고 말았네. 아내가 제티가 달려나온 듯한 한숨을 조용히 내쉬더니 담배와 성냥갑을 가져다가 창턱 위에 놓아주는 것이었네. 하지만 그런 위로에 사그라질 내 울분이 아니었네. 그새 이 리일처리가 오늘의 상놈 성분을 타게 된 이유라는 것이 뭐였겠나. 그것은 고작해 아버지가 한 파장의 냉상모를 죽여버렸다는 게 전부였다네. 그것도 전쟁이 끝나고 이 땅에 소위 사회주의 협동 격리가 갓 뿌리내기 시작하던 그때의 말이네. 그것이 역사의 한 전환기였을진데 농민들에겐들 생소한 것이 어찌 한둘 뿐이었겠나. 냉상모라는 것도 그랬네. 조상 대대로 물모밖에 모르던 손으로 냉상모라는 것을 처음 길러보려니 그게 어찌 첫술에 배부르게 되었겠나. 그래서 아버지가 실수를 하게 된 것인데 그 실수가 그만 아버지를 하루아침에 반당, 반혁명, 종파분자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네. 하기야 아버지가 해방 전에 손발이 닳도록 일한 값으로 딱 마직이나 가지고 있었고 협동조합 조직 때 그 땅을 첫머리에 고분고분 내놓지 못했으니 이복 자식이 장독 깬 격이 되고만 셈이긴 했지만 말이네. 그래서 아버지는 결국 쇠고랑을 차고 주소도 없는 그 어디론가 끌려가게 되고 우리는 감나무 부르던 고향집에서 쫓겨나 압록강 여울물 소리 소란한 생소한 이곳으로 이주까지 당하게 됐던 것이네. 탈출기의 나가 부모 처자를 이끌고 오랑캐령을 넘을 때는 그래도 비운 중에도 행여나 하는 일말에 희망이 남아 있었네. 그러나 쇠고랑을 차고 간 남편의 뒤이어 치마폭에 감기는 어린 두 아들을 달래며 저 개마령을 넘어와야 했던 어머니에겐 단 한 오리의 희망마저도 없는 막막함 뿐이었지. 사람이 죽을 때를 가도 오랑캐령을 넘던 그네들처럼 제 가고 싶어 제 발로 간다면 그것은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 거네. 총칼에 내몰려 고향의 정든 모든 것과 발버둥 치며 떨어져 역시 총칼의 감시 속에 산 설고 문선 이곳으로 이주당해 오던 우리 가정의 그 참상에 비하면 말이네. 그 아픔, 그 원한을 못 이겨 어머니도 끝내는 이 타향만리에서 너무도 일찍이 숨을 거두고 말았었지. 불우한 자식들의 장래가 북방의 얼음꽃이처럼 염통에 맺혀와 눈도 감지 못한 채 말이네. 그런데 버림받은 세상에 두 어린 것을 두고 간 어머니의 그 원혼 앞에서 오늘 또 무슨 새로운 비극이 벌어지고 있단 말인가.